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네, 미래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축제인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잡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공연하는 이 카운트다운은요, 댄스를 사랑하고 또 댄스로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펼쳐나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무대입니다. 자, 지난달인 7월 15일에 아주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 끝에 모두 네 팀이 선발이 되었는데요. 7월 15일 예선을 통과한 후에 이 네 팀은 멘토인 코카인 버터를 만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격정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과 어떤 땀을 흘려왔고 또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지금부터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다들? 저 이제 공연할 지 이틀 남았죠, 이틀. 여러분, 이틀이에요, D-Day. 그래서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점검을. 일단 저번에 저희 만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있었죠? 2주. 2주 정도 있었는데 각 팀 모두 최선을 다하셨나요? 저희 이틀 남은 거 알죠? 들어가서 지금 한 달 남은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도 더 남은 거 같은 느낌? 뭔가 동선이 계속 꼬이고 소품을 찾으러 가는 게 너무 늦고 서로의 타이밍이 계속 다르고 이틀 남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좀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연이 이틀 남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남았죠. 그 하루는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면 동선 체크, 거울 안 보고 애티튜드 체크, 모든 게 다 완벽한지 라스트로 마지막으로 그냥 딱 점검만 하는 정도? 그리고 컨디션 회복에 신경 써야 되는 시간이야 사실상, 맞죠? 진짜 딱 시간이 없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압박감이 너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한테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아, 서로 팀원들한테. 근데 그게 무대 보면서 느껴져요. 좀 더 그동안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거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공연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좀 더 힘을 내서 서로한테 힘을 북돋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할 거는 많은데 진도는 빨리빨리 안 나가고 애들은 대답을 안 하고 얘기를 안 듣고 하라는 거 안 해오고 지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도 안 보이니까 그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망할 것 같은 좀 미안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좀 이 무대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나온 여기 프로니까 시간이 없어도 내야 돼, 어떻게든. 어떻게든 내에서 합을 맞추고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무대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안 보여서 그게 조금 저는 살짝 실망이 좀 큽니다, 그거에 대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셨는데 아이들은 아직 이 무대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춤을 대하는 자세가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는 좀 더 이끌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는 친구와
자기만 우선은 외우고 잘 하는 친구와 조금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주는 친구.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서로한테 다독여주면서 더 열심히 하자고 했고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안 맞는 부분 싹 다 맞추고 후회 없는 공연 만들겠습니다. 빨리 태극기 뺄 시간 없나? 이거 되게 거슬려고. 아,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그러면 그 빼는 시간 애들 뭐 태극기 뒤로 뺄 때 같이 빼야 될까? 1, 2, 3, 4, 5, 6, 7. 우리 내일 모레가 이제 공연이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서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알겠지? 어, 화이팅!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제 감동과 기쁨과 슬픔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아, 에피소드가 이런 친구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춤을 섭렵을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셔서 좀 관객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와,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와, 일단 저는 공연을 보면서 좀 울컥했어요. 막 태극기도 보이고 뭔가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런 컨셉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IMF 시절이나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이런 시절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저희가 그런 힘들었던 시절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파이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와, 오, 박수! 근데 또 에피소드 팀은 다른 팀과는 다르게 아까 7개의 연합팀이라고 들었어요. 학교가 다 다른데 그러다 보면은 좀 멀리 있고 약속 시간 잡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연습하기에 어땠나요? 힘들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네. 다른 초중고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기 정말 어려웠는데 저희끼리 다 같이 이날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같이 몇 시간이라도 연습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그래도 아무래도 첫 번째 팀이다 보니까 긴장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무대 정말 잘 꾸려준 우리 에피소드 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팀은 어떤 팀일까요? 우리 또 VCR로 확인해 보시죠. 걱정 많이 되죠. 어떤 게? 전체적인 동선이나 오늘 틀렸던 거 다 걱정되는 것 같아요. 복귀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어. 해독하고 조금 방황해. 그리고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그거 센터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아까 지석이가 얘기했듯이 앞뒤도 체크하고.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연습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동선을 그리는 것도 좀 어려웠던 게 있고 또 이제 나무 바닥이다 보니까 신발을 저희가 벗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발에 다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열심히 연습한 만큼 이제 최전을 다해서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스트팀 공연, 와 파워풀한 무대 너무 잘 봤어요. 먼저 우리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성산에서 온 성산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스트팀입니다. 와, 멋지게 얼굴에 분장도 하고 너무 멋졌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선전 때 하루밖에 연습을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와, 하루 연습해보고 통과했다. 상당한데요. 이 비결이 뭘까요? 예상을 했었나요? 네, 하루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 멋진 제스트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네,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겸손한 답변. 그리고 오기 전에 합숙 훈련 때 또 아주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이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한 분이 부상으로 인해 안무를 다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바꾸고 열심히 하는 게 이제 본인도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끝까지 채널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열어라라는 프로그램에서 등 떠밀려 나와가지고 저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나면은 DM 계속해요. 멋진 무대 보여준 우리 제스트팀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이 자리에
특별한 초대 손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학창시절부터 래퍼의 꿈을 꾀어온 분인데요. 고등 래퍼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고 특이한 플로우와 중독성 있는 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래퍼 레몬 씨를 우리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이 원이 됐어 now 잃어버린 됐어 관이 yeah 루머가린 됐어 다리 이름 모를 됐어 날 피곤해 방콕해 직원 방 피곤해 박혀있는 뜨거운 파편 피구를 박 지구의 바퀴 피구를 박혀 미군의 방패 퍼펜 닮아버린 반 페르시버 페르시버 페르신발 페르시폼 페르셔 피곤해 뜨거 피곤해 볼 피곤해 뿌 피곤해 우 양치 먹고 토해 알고 보니 이거 뭘 잠시 먹고 털 내꺼 머리 이거 뭘. 반갑습니다. 래퍼 레온입니다. 네, 서귀포시 진로 청소년 축제 꿈을 잡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카운트다운 댄스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저 또 댄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너무 영광이네요. 아, 굉장히. 그럼 여기 거의 다 청소년 분들이신가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네! 저가 23살인데 19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곡으로 또 꿈에 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쇼미더머니에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예상치도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6 때부터 지원을 해서 쇼미더머니 9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결승까지 가게 되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도 계속 달리다 보면 뭔가 본인도 모르게 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일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일기 쓰듯이 습관처럼 하게 됐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면 기회는 찾아오게 돼 있다. 네, 세미파이널에서 불렀던 아이아이아이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지구와 통떨어진 네가 사는 지구 왜 낭떨어지 내가 사는 집 네가 파는 직가 무조판의 시켜 시템 필연적 채운지 다뤄서 받아간 필요의 상품 백길 필요적 잘되기 안되기 자리 지키 트랄백길 네 지구는 전쟁 갭에서 빨리 걸어봐라 트럼플레인 에이 정복 팬 V 반사동으로 다른 별 뱅길 우린 같은 먼지 불변의 법칙 반대 길을 거친 명변의 워치 더치 프라이피에 가게 너를 미쳐 헤이 길 아무리 비담여도 비탈길 언젠가 내 자리 끝에 난 나를 위한 재물이 되는 건 무한 카피 못해 피는 탈피 길 내가 있기 위해 내 자리는 비내고 단다리 높이 내고 태하다 비린내 벌어 화를 내고 마른 길 다른 길 비리고 발파리 내 기름 캐릭에 또 빠진 건 우리가 다를 뿐 캐릭에 또 빠진 건 우리가 살부 뒤집혀 버린 공간에 사는 내 영혼을 하나라 노소생하기 위해 난 입었지 Feel the same, feel the difference 우린 같은 존재인데 다른 에피소드 믿던 말던 어쩌면 이건 비교 Feel the same, feel the difference Feel the same, feel the difference 우린 같은 존재인데 다른 에피소드 믿던 말던 어쩌면 이건 Feel Feel the same, feel the difference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는 노래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시간이 정말 빠르고 마지막 곡 맛깔나게 느린 심장박동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너무 거창 봐도 난 이제 마저 사가져 가 사가져 됐다 바가지 파가 목을 파 폭을 받다 어번자카 파 심장 파종 진저 파도 어번자카만 힙합 파이던 시장 파당 너무 잡잡하지 하고 넘어졌다가 너가 너무 좋다
백 아줌마 아들 내민 강금 백 화점에서 산 아들 가방 끝 대신 집을 여러 개 사시는 대라이 바둑 느리십 창팍동 느림팍동 느리십 다 와서 느리십 문의 외적입니다 느리십 창팍동 느림팍동 느리십 다 와서 느리십 문의 외적 랩한 타이틀 대고 랩한 지가 더 빼고 랩한 트랙가 새고 납득이 돼 아 두태 널 두기 돼 하게 해 나 어떻게 돼 하게 패스 나 어떻게 돼 하게 패스 납득이 돼 느리십 창박동 그린 박동 느리십 다 와서 느리십 문의 외적입니다 느리십 창박동 그린 박동 느리십 다 와서 느리십 문의 외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모두 좋은 미래와 만나시길 네 어느덧 이제 공연이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무대 다시 만나봐야 하는데요 벌써 두 팀의 무대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다음 무대는 서귀중앙여자중학교의 댄스팀이죠 플로렌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리도 안 맞으니까 서로 눈치 보고 누가 조금 안 맞으면 약간 바로 표정에서 딱 티가 나고 이게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네가 좀 더 서로를 좀 더 다독여주면서 오늘 진짜 많이 연습해서 오늘 조금 피곤하고 차라리 내일 좀 더 잠 좀 더 많이 자고 체크하는 게 낫지 저희는 조금 좋은 피드백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쳐보고 피드백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딱 정신 차린 것 같고요 이 남아있는 1일 동안 진짜 열심히 일갈고 연습해서 꼭 코카인부터 분들께 만족시키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플로렌스는 몰입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 얘네가 이런 느낌으로 했구나 이것만 봐도 아 무대 다 알 수 있습니다 Bide my tongue, bide my time Wearing a warning sign Wait till the world is mine Visions I vandalize Cold in my kingdom size Fell for these ocean eyes You should see me in a crowd I'm gonna win, there's nothing to hide Watch me walk and bow One by, one by One by one, one by one, one by one, one by one.
precious. Don't be kind. You committed. I'm your crime. Push my button anytime. You got your finger on the trigger, but your trigger finger's mine. The Flores team, 안녕하세요. 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 멋진데요. 인사부터가. 아, 네, 플로렌스 팀 약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순서가 레오 씨 축하 무대 바로 다음이어가지고 약간 긴장도 되고 순서상 부담스러웠을 텐데 어땠어요? 긴장했나요? 네, 아무래도 레오님이 되게 분위기를 띄워주셨는데 저희는 걷기 되게 다크하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안무도 심지어 싹 다 바꾼 거라면서요. 저희 네. 3분 23초 정도 되는데 다 창작했습니다. 와, 진짜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안무를 바꾸면서? 아무래도 피드백 받은 대로 수정을 하면서 수정한 대로 다 똑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의상도 우리 모든 팀이 참 의상이 멋지지만 제가 멀리서 백스테이지에서 좀 봤을 때 약간 롱 부츠를 신은 줄 알았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양말이에요. 긴 타이즈. 이거 신고 춤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미끄럽거나 하지 않아요? 미끄러워가지고 발바닥에 구멍 뚫었습니다. 아, 진짜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귀여운 구멍. 어머! 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뚫어봐. 여기만 뚫으면 여기만 좀 맞추지 돼도 좀 괜찮아서 한번 그렇게 해서 연습해보고 그래도 아 그러면 앞발가락에 좀 더 지지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면 엄지발가락까지 뚫어보고 자신감은 다 같이 해서 그렇게 내줘야 되는 청소년 진로축제에서 여러모로 정말 큰 활약 보여준 우리 플로렌스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고생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팀의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스카이 팀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우리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구성도 나는 좋았어요. 반영도 잘 해줘서 고마웠어요. 진짜 진짜 지겹지만 진짜 너네가 한번 봐봐. 진짜 연습해서 볼 때 노래랑 너무 안 맞아. 너네 표정이랑. 약간 저희 팀이 웃음기가 너무 없어서 맨날 그걸 지적을 받는데 이제 저기 계신 3학년분들이 정말 안 웃거든요. 아, 그냥 이 정도로 약간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제 좀 웃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그냥 흰 셔츠였거든요. 저희 그 의상이랑 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타이다이 염색을 오늘 했습니다. 근데 꽤나 성공적인 것 같아서 조금 뿌듯하고요. 제 안에 입고 있는 옷도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예선전보다는 많이 발전됐기도 했고 저희가 이 코레오, 락킹, 비보이 세 장르를 융합해서 같이 잘 섞어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그 각 장르별 개개인도 되게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 다 같이 하는 무대도
열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스카이팀 마지막에 공연해서 기다린다고 더 긴장도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고생했죠? 기다린다고? 저희 순서가 뒷순서라서 기다리면서 연습 많이 하면서 조금 웃는 연습 제일 위주로 해서 긴장 많이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스카이팀이 제주도 내에서 이미 꽤나 유명하다고 해요. 나름의 역사와 좀 전통이 있는 팀이라고 들었는데 팀에 대해서 좀 소개 자랑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팀은 2002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예전에는 치어리딩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비보이도 선배님들이 하시면서 비보이 케이팝, 코레오, 락킹 이렇게 다 장르로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또 어려움이 많을수록 사실 팀원들끼리는 좀 더 끈끈해질 것 같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친구? 진짜, 네. 네. 안 웃거든요. 근데 말로는 저희끼리 안 친해서라고 해서 네. 이 친구랑 친해지려고 애들이 장난도 많이 걸고 하면서 네, 친해진 게 제일 웃겨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좀 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친해진 데 힘들었는데 요즘은 먼저 많이 다가와줘가지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아, 지금은 친한 거 맞죠? 네, 서로 맞아요. 다? 네. 오, 좋아요.
제가 말할 건 그냥 저희 스카이 여자애들이 막 선배한테 좀 예의가 없지 않나. 막 선배들이 하는 행동에 나를 좀 비웃고 좀 그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서 친해지라고 해서 친해져 보려고 열심히 장난도 걸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얘기를 잘하면서 왜 우리라면 얘기를 잘 안 하냐 했더니 안 친하잖아 이렇게. 오늘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애들이 저렇게 예뻐요. 마지막 무대 끝까지 마무리해준 스카이 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이제 모든 팀의 네 팀의 무대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요, 이 팀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신 우리 코카인 버터의 축하 무대가 남아 있는데요. 와, 박수 소리가 남달라요. 코카인 버터는 특히나 제주 출신의 리혜인님이 있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 또 때로는 아주 따뜻하게 격려해주면서 우리 친구들의 무대를 독려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코카인 버터의 무대 만나볼게요. 125 to a 250, 250 to a half a man, ain't nothing nobody could do with me. Now who with me? Domino's, call me Hovo Hefe. Translation, I'm the shit, at least that's what my neck say, at least that's what my check say. Lost my homie for a decade, nigga down for like 12 years, ain't hugging son since second grade. He never told, who we gon' tell, we top of the totem pole.
안녕하세요, 코카의 빅버터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학생 친구들일까요? 그럼 오늘 무대하는 친구들 중에 자기 친구예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 의리다. 저희 앞에 있던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무대를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땠어요? 아,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멋있대. 멋있어, 멋있어. 잘했대 얘들아. 아, 사실 저번 리허설 때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단 말이죠. 알죠 여러분들은? 근데 아,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봤는데 너무 다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고생했고 수고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꿈을 여기서 저는 키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여기서 뭐 학창 시절을 다 보내면서 꿈을 키웠고 뭔가 뭐 입시도 모르고 혼자 소위 말하는 육지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처음 전철을 타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고 좀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주도에서 춤추는 친구들을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은 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제주도라고 뭔가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무대하는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춤을 취미로 갖고 있고 댄서를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그냥 작은 조언이 된다면은 그냥 제주도도 작은 도시는 아니다.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예. 항상 마음속에 안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그동안 준비한 무대를 다 선보여드렸고 마지막 남은 무대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와 친구들이 같이 합동 무대를 잠깐 하는데요. 그냥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무대, 마지막 네. 무대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자. 수고했어. 무대가 어땠든 간에 너무 크게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로에게 스스로 셀프로 칭찬 한번 해주고 다음 무대를 더 멋있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고생 많았어. 고마웠어. 파이팅! 응원할게. 정말 마지막까지 이 합동 무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오늘 이 순간 이 무대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이 무대 위에 모두 35명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자, 시상식에 앞서서 시상을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의 김영대 교육장님과 재단법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현봉식 이사장님, 네,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오늘 정말 친구들 너무 멋진 공연 펼쳐줬잖아요. 우리 학생 친구들한테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벅차서 말이 좀 떨립니다.
사실은 제가 8월 7일 날 그 제주 씨 연습하는 곳에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뭐 기획할지 모르겠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면 발표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약속을 조금 지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큰 멋진 무대는 솔직히 기대 못했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저는 제가 좀 실수할 뻔했습니다. 저 실은 처음에 우리 학생들 공연하는 거 보고 과연 방송까지 할 수 있을까? 아, 좀 솔직히 좀 불안한 감도 있었고 코카인 버터와 과연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걸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저를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좋은 멘토와 좋은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훌륭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한 달 동안 일정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멋있는 멘토가 되주신 코카앤버터 그리고 우리 MBC 우리 관계자분들 같이 기획해 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상식을 이제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최고의 안무 구성을 한 팀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중앙고등학교 댄스팀 스카이! 우! 네, 시상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팀, 여자팀 각각 다른 스타일을 선보이던 스카이팀은 새로운 안무로 하나의 원팀을 만들어냈는데요. 조언해준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안무에 담아내면서 멘토들의 칭찬을 듬뿍 받았습니다. 스카이팀 퍼포먼스상으로 최고의 안무 구성상 받았는데 우리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여기서 좀 빌런이거든요. 그래도 저랑 같이 공연도 저희 다 함께 하고 그리고 이런 상도 받고 공연도 다 같이 하고 코카인버터랑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울어.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댄스 기술이 좋은 친구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에피소드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에피소드 팀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연합 팀인데요. 각자 뛰어난 기량으로 아주 뛰어난 테크닉을 선보였죠. 네, 수상한 우리 에피소드 팀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댄스 테크닉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기술을 준비하면서 많은 멤버들이 정말 다치면서 열심히 해주었는데 보상받은 기분이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네, 아직 시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상은요, 팀원들끼리 서로 조율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여준 팀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이름하여 베스트 팀워크 상입니다. 자, 베스트 팀워크 상은 누가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플로렌스 팀! 축하드립니다! 네, 플로렌스 팀은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이 참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독을 주면서 아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 왔는데요. 서로를 아껴주는 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수상한 플로렌스 팀도 우리 수상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많이 고생한 만큼 저희 팀워크가 돋보여서 팀워크상 받지 않았나.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와, 수상 소감도 너무 쿨하고 멋있는데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자, 시상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조금 섭섭하겠죠.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상이 남아있는데요. 이름하여 MIP상입니다. MIP는 스포츠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Most Improved Player라는 뜻으로 기량을 많이 발전한 팀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마지막 대망의 MIP상의 주인공은 바로 제스트! 축하드립니다!
예선전보다 중간점검 때 실력이 더 늘어나고 또 중간점검 때보다 오늘 이 본 무대에서 더욱더 좋은 무대를 선보여준 우리 제스트팀 그야말로 이 상 이름 MIP상에 딱 걸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제스트팀도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런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많은 연습량에도 잘 따라와준 팀원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제 이 공연 보러 와주셔서 전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상을 수상한 네 팀 정말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댄스에 대한 열정을 마구마구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무대였는데요. 오늘 공연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 친구들이 보여드린 부분은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실력과 잠재력 앞으로 더더욱 무궁무진하게 커나갈 텐데요. 자신들만의 매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네 팀, 팀원들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연습을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도 적었을 텐데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을 버틴 거에 대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저는 예선전부터 가서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산된 느낌이었는데 오늘 무대에 보니까 각각의 팀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실력 보고 얘를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플로렌스 가져갔대요.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 너네 춤 인생의 한 페이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순간 잊지 않을 거야. 매장 화이팅해. 정말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저희 팀 모두 다 같이 최선을 다해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뽑아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되게 무조건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끝났구나. 영어 학회에서 후렴구나.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다 같이 잘 해서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